멕시코 남부 유카탄 반도의 빽빽한 밀림 속에 감춰져 있던 신비의 고대 국가. 마야인들은 밀림 한가운데 그들만의 독자적인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마야 국가 중 유일하게 발견된 왕의 무덤이 있는 곳. 이곳은 파칼 왕의 제국 팔랑케입니다. 멕시코 치아파스주의 열대 밀림지대입니다. 유카탄 반도의 밀림 지역에 고대 마야 문명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도시 국가였던 팔랭케가 있습니다. 밀림 속에 잠들어 있다 무려 800년 만에 발견됐는데요.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크기의 이 고대 도시에선 마야 문명의 실체를 밝히는 놀라운 단초들이 발견됩니다. 6세기에서 8세기경 전성기를 구가했으며 거대한 궁전과 신전 그리고 경기장까지 갖춘 거대 도시였던 팔랭케. 특히 비문의 신전은 당시의 번영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유적입니다. 1952년 메소아메리카의 고고학을 뒤집어 놓는 엄청난 발굴이 이곳 팔랭케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 피라미드에서 파칼 왕의 무덤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달리 이곳의 피라미드들은 신전의 역할만 했었다고 했는데 이 발굴을 통해 메소아메리카의 피라미드에서도 왕의 무덤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높이 30m의 웅장한 피라미드. 비문의 신전에서 발굴된 묘실은 마야 문명 최초로 발견된 왕의 무덤이었습니다. 20톤의 거대한 석관에선 파카랑의 유골과 진귀한 부장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팔랭케의 최대 부흥기를 영대했던 파카랑은 빛으로 만든 모자이크 가면을 쓰고 부활을 꿈꿨습니다. 빛은 고대 마야인들에겐 생명의 상징이었죠. 옥 목걸이와 옥 팔찌, 손에는 옥구슬을 쥐고 있습니다. 파카랑의 부활에 대한 염원은 관을 덮고 있던 거대한 돌에 보다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비문의 신전 옆에는 팔랭케 유적의 또 다른 무덤인 붉은 관의 신전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죽은 영혼과 세계를 연결하는 비전문 통로가 구불구불 이어지고 있는데요. 좁은 통로 천장은 피라미드 모양으로 뾰족하게 만들어졌고 양쪽으로 좁은 방이 여러 개 있는데 무슨 방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중 한 방에서 관 내부를 붉게 칠한 석관이 발견되었는데 이 무덤의 주인은 왕족의 여인으로 추정되는데요. 현재는 붉은 관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팔랭케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은 도시 심장부에 위치한 왕의 궁전인데요. 120년의 증축을 거쳐 완성된 건물들은 유기조로 연결돼 있어 그 웅장함을 과시합니다. 특히 궁전의 심장부에 위치한 4층 탑은 마야 문명이 남긴 가장 높은 탑으로 건축미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4개의 정원을 갖추고 있는 거대한 궁전은 과거 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나타냈습니다. 팔랭케의 유적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궁전입니다. 왕이 살았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네 개의 정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정원입니다. 이 정원에 왕이 서 있던 자리 밑에는 마야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계단에 새겨진 마야 문자와 부조 그림을 연구한 고고학자들은 이곳이 왕이 직접 주관하던 일종의 재판소였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파카랑은 이곳에서 전쟁으로 붙잡아온 포로들을 심판하고 인신공양이 제물로 바쳤습니다. 너무나도 사실적인 이 석조물들은 분명 포로들로 하여금 왕에 대한 경외심과 공포를 조정하도록 설계됐을 겁니다. 포로를 다루는 마야 전사들의 모습은 천년이 지난 지금도 용맹함이 느껴질 정도로 생동감이 넘칩니다. 정원 둘레 벽에는 마야 전사들이 부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발굴 당시만 해도 화려한 색채의 부조물로 치장되어 있던 왕의 궁전은 그 원형의 모습을 잃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불탄 흔적들이 남아있는데요. 18세기에 스페인 조사대가 정원에서 불을 피우다가 실수로 불을 내 회반조로 조각한 아름다운 부조물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참 안타까운데요. 부조 위에 화려한 색깔을 입혔던 아름다운 부조였습니다. 당시의 모습을 재현해봤는데요. 아름다운 부조로 장식된 너무도 멋진 궁전이었습니다. 왕궁 곳곳에서 발견되는 T자형의 구멍은 파크랑의 혈통을 상징했습니다. 바람구멍은 모두 T자형입니다. 궁전 아련식 벽에는 파칼왕의 대관식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관을 든 여성은 왕의 어머니이고 왕좌에 앉아있는 인물이 바로 파칼왕입니다. 파칼왕은 615년 12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릅니다. 이 벽에 있는 인물이 파칼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다리 한쪽이 짧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파카랑은 소아마비를 앓아 한쪽 다리가 짧은 장애자였습니다. 무려 70년간 왕권을 유지했던 파카랑은 위대한 지도자이자 건축가였습니다. 이것은 습식 사우나 시설인데요. 구멍 밑으로 깊이 3m의 수로가 설치되어 있어 그 수증기를 이용해 사우나를 즐겼다고 합니다. 수로는 궁 전체를 관통하도록 설계됐는데 덕분에 그 시절 수세식 화장실도 있었습니다. 궁전 지하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역대 왕과 귀족들의 무덤으로 사용된 이곳은 사후 세계를 상징했습니다. 지하에는 빛이 들도록 뒤집혀진 형태의 T자형 구멍이 나 있었는데 이는 지상과 지하를 구분짓는 상징적인 표시였죠. 궁전의 지하 낙골당에선 석회로뜬 실물 크기의 남자의 두상 몇 개가 발견됐습니다. 그 중에는 아프리카인과 중국인으로 보이는 석상도 함께 출토돼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 시기인데 정말 수수께끼죠? 지상으로 통하는 통로는 삶과 죽음이 맞닿아 있다고 믿는 마야인들의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마야의 유적지에는 다양한 신전들이 존재합니다. 피라미드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신적인 존재였죠. 대중 집회를 열고 신성한 제물을 바치는 등
다양한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장소로도 사용됐습니다. 마야 문자가 해독되면서 각지에 있는 마야의 정치와 문화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마야 문명의 비밀을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될 팔렌케는 아직도 발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